하나, 둘, 셋, 큐. 성북구 의료협동조합 설립훈련 열린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는 우리 건강 문제를 공공복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욕구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대안으로 공유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 협동조합 협의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진각복지센터와 몇 번의 회합을 거쳐 공동으로 의사협 설립과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오늘은 비록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성북구에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의사협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성북 지역의 의료협동조합을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22개의 그 의료협동조합이 활동 중이고 조합으로는 이제 3만 5천 세대 치과도 운영하고 합의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검진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의사들이 왕진도 하고 방문 간호도 하고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 가사 도우미 파견 사업 이런 그 다양한 지역의 건강도구 활동을 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크나큰 이제 사회적 재앙인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운동이고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시작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마을, 어르신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성북을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의료사업을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3년 전부터 사실 얘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뭐 재정적으로나 또 인적으로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도 다 바쁘시잖아요. 하실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는 이렇게 옆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믿고 같이 한번 앞에서 해보면 너무나 좋겠다. 오늘 그 성북지역 의료사회 설립을 위한 이 열린마당이 되기로 해서 다 같이 우리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대구 시민의료선생님의 시작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 3월 22일 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정이 됐죠. 의료생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뜻이 모아졌다라기보다는 한두 명의 일종의 생각자들이 대구 시역에도 의료생협이 필요해 있어야 되겠어라고 설정을 하고 운동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전략적으로 IF 참거리 생협하고 연대를 해야만이 의료생협은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기획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의료생협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대구에 의료생협이 생겼을까 의문스럽죠.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의료시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고 1년 반 동안 계속 토론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설립 실무 단계에 갔을 때 분명히 생각이 다른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 분석도 위험했고 의료인 융합 실패 이 부분이 의료생협의 가치에 동의된 의료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생협을 의료사협을 설립하는데 그리고 운영하는데 1번이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가입니다. 대구가 활동가 중심으로 의료생협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의료인이 결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서도 어느 포스트를 잡을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으로 모여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거기는 이제 의료 생협과 그 다음에 그 생활 클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클럽에서 소비자 생협에서 주최 그 발전된 그 복지 클럽에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또 지역 사회 중심의 포괄 케어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일본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곳이 없는 사망 장소가 없는 이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근데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서 뭐 예산의 한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개원시설이나 병원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을 수 있는 곳,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활하시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곳은 결국 자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케어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네, 그 지역포괄 케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인간의 그 케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화장실에서 직접 대변하는 거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장비들이 되어 있고 그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3만 3천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구조 활동, 이런 호조라고 하더라고요. 상호 돕는 활동, 이런 상호 구조 활동들을 하는데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런 지도 하고 하는 그런 쌀봉들이 21개소가 운영이 되고 연간 422회 정도 실시가 됩니다. 그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그 쌀봉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임을 한다 그러면 어느 장소로 모이세요 이렇게 뭐 복지관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역 밀착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 그들의 그 진료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곳곳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 쌀롱입니다. 의료 개호 복지 네트워크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여기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이런 케어 네트워크가 제도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의 케어 네트워크가 저희가 있는 우리가 속한 이 성북 지역에도 이뤄지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TFT 활동을 두 차례 해왔지만 그것은 준비 발걸음을 뛰기 위한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가는 의료사회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을 받아서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후에 창립까지 함께 해나가실 분들을 여기에서 자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역에서 의료사회라고 만들어서 이 의료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희를 지금 활동하는 거 가지고 이런 대선활동들이 좀 결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료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구에서나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북구에도 그 의료협회 조합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활동이 정말 관심 있게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역시 살면서 건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의 마음에 돌아가실 때 이런 좀 씨앗이 좀 내려앉아서 우리 성북에 정말 좋은 의료사역, 의료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